다시 날개라더니 이게 무슨 장면이야? 적당히 하셨어야죠. 왜 번번이 욕심을 부리세요? 우리 아줌마 좀 편하게 해주세요. 듣자 듣자니까 사람을 파렴치범으로 몰아. 도대체 아버지 요새 뭐하고 다니는 거야? 경찰에 고발해요. 증거를 찾으면 돼. 분명 어딘가에 허점이 있을 거야. 분명 뭔가가 있는데. 실수 없이 잘하신 거죠? 지금 경찰서 다녀오는 길이에요. 고발장 접수했거든요. 이봐요, 김은조 씨. 조심해요. 변호사 양심은 버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